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8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미국에서는 말이죠. 지금 백신을 경시했다고 해서 또 백신을 반대했다고 해서 그 보수 방송인들이 아주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보수. 미국에는 트럼프가 보수입니다. 미국서 백신 경시 반대한 보수들, 보수 방송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잇따라 코로나로 사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백신을 안 맞는 이런 분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서 백신 경시를 하고 백신을 반대한 보수 방송인들 아주 잇따라 코로나로 가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토크쇼 진행자인 밸런타인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 얼마 며칠 전에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효능을 경시하고 백신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 방송 진행자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돼서 가고 있습니다. 역시 백신은 중요하다는 것을 웅변같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테네시주 내슈빌 라디오 방송국 WWTN은 보수 성향의 토크쇼 진행자였던 필 밸런타인이 별세했다고 트위터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CNN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이 밸런타인은 반백신주의자는 아니었는데 백신 효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문을 표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려 죽을 가능성은 아마도 1%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1%에 덜커덕 걸렸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일반인은 백신을 맞지 않은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 백신 접종 활동을 조롱하는 노래를 방송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밸런타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됐고 폐렴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했고 그리고 갔습니다. 가족들은 밸런타인이 입원한 뒤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가지고 밸런타인이 반백신주의자는 결코 아니었지만 더 열정적으로 백신 찬성론자가 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점을 청취자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그러면서 방송에 복귀하는 즉시 더 적극적으로 백신을 옹호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밸런타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도했습니다. 빌리 테네시 주지사는 트위터에 필 밸런타인을 잃게 돼 매우 슬프다. 어려운 날들을 헤쳐나갈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고인을 지금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테네시주에 살던 기독교 라디오 방송 진행자 지미 드영이라는 사람이 81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드영은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지 8일 만에 세상을 떴습니다. 이 드영은 방송에서 백신에 대한 불신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출연자에게 백신이 요한계시록 3장의 짐승의 표와 관련이 있는가? 라고 묻거나 또는 백신은 국가가 사람들을 통제하는 또 다른 형태가 될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지금 수없이 반백신주의자들 백신 안 맞아가지고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이 빨리 백신을 맞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어차피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고 있으면 치명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야죠. 걸리더라도 맞아야죠. 네.
백신을 맞은 사람은 예후가 죽음으로는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백신 맞고 있으면 마음 편하고. 이제 어차피 코로나는 함께 가야 되는. 뭐, 이거 한다고 3단계, 4단계, 5단계 하고 난리 구슬 치고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다 죽여가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제 빨리 국민들이 70% 이상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집단 면역이 되어 가면서 함께 생활을 함께 하는 바이러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야 될 날이 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면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그러한 강건한 우리 대한민국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집합금지 하는 이 정권의 그 소위 방역 지침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방역은 지켜야 합니다. 방역,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방역이 우리 국민들이 백신을 70% 딱 맞고 나면은 비교적 자유로워지지 않겠느냐. 집단 면역 때문에 자유로워지지 않겠느냐. 지금 다른 선진국들은요, 경제활동 마음대로 하고, 거리두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60, 70%를 국민들이 맞았기 때문이죠. 자, 우리도 빨리빨리 주사를 맞아야 되겠습니다. 예방백신을. 이 예방 백신은 국민이 잘못해서 안 맞은 게 아니고요. 이 정부가 백신 도입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신을 하자고 그렇게들 전문가들이 얘기했어도 전문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놓고 국민들을 거리두기 하고 계속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 국민들이 노후하기 시작하니, 백신. 이제 백신. 백신이 지금 우리가 없습니다. 진작 왜이 정권은 백신을 수입을 안 했을까요? 다른 것은 빠르면서 이 백신 수입은 가장 늦었습니다. 그것이 참 불쾌한 이야기가 되어 있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그 태양은 떠오르고야 말 것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